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문입니다. 오늘도 진품일까, 가품일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져오신 물건들을 이제 하나하나 감정해드리고, 의뢰품을 가져오신 분들이 본인들의 물건을 이렇게 소개도 좀 해주시고, 우선 우리 저 김희성 씨부터 본인 소개 좀 네, 한번. 안녕하세요. 행여나 날 찾아와. 김미성입니다. 네, 우리 저 허영미 씨도 맞습니다. 늦깎이 가수 영미영미 허영미입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우리 설아 씨도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나를 꽃 나를 묶고 살았던 날들이 하나 부른 설아 가수입니다. 자, 이제 본인들이 가져오신 물건들을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미성 씨부터 한번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근데 저 우리 교수님이 절대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일본 공연을 갔을 때제 노래 먼 훗날 아쉬움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어. 공연하는데 오셔갖고 그러면서 그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 누가 팔라 해도 절대 팔지 않고. 아,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이 이건 사모님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서 활동하실 때 1989년 같은데요. 어이구, 그러면 네, 뭐 30년 거의 그렇죠. 됐네. 네. 저는 이사 갈때안 가도 꼭 싣고 갑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네. 아직 감정 전인데 이게 만약에 가품이면 어떡하실까? 그럼 네. 그분하고 지금도 뭐 연락이 되시나요? 번호는 가지고 있어요.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좀 가짜라고 나오더라도 네. 뭐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이따가 이제 감정해드릴게요. 네. 예. 우리 저 설아 씨는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나요? 친정 엄마가 예. 예전에 섬에서 사셨어요. 이거를 그때 당시 꿀단지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 막내야 이거 한번 그래서 뭐 섬은 어느 섬에? 신안. 신안 보물 많이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신안. 예, 그렇죠. 뭔지 모르겠지만 있다길래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꽤나 갈것 같죠? 근데 네? 장갑을 끼시니까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다칠까요? 장갑을 끼게 되면 도자기는 미끄러져서 깨질 우려성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도자기를 만질 때는 꼭 장갑을 빼고 만지시고, 이제 장갑을 끼는 거는 금속계통, 이런 거는 손에 그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갑을 끼워야 되죠. 더 조심스럽게 만져야 된다 싶어서. 도자기는 절대 장갑을 끼고 만지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상식을 알았습니다. 우리 저 허영미 씨는 어떻게 그 소장하게 되셨나요? 저희 시어머니가 창을 하셨어요. 네. 펜이 멋지셨대요. 뭐 하셨다고? 창, 네, 인간문화재 창 아, 창 누구신가요, 그럼? 이자, 영자, 숙자라고. 종로에서. 저는 이제 꽤나 견과로 갈아서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품 같지는 않지만 귀한 것 같아갖고 요새는 좀 이거는 이제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이런 걸 장식용으로.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감정전 한번 해보세요. 보시기만 하시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분거 중에서 아, 저기서부터 하지요, 아, 뭐. 여기서부터 할까요? 예, 그러시죠, 그러면. 네. 자, 우리 설아 씨, 한 대충 생각할 때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한 100년 되지 않았을까요? 한 100년. 예, 그 100년 더 왜냐면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의 물려받은 거니까. 친정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거를 이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네. 최하 100년 이상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래 보세요. 한몇 년이나 됐을 것 같을까? 또 가격도 어느 정도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또 요건 뭘로 썼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머니가 꿀단지를 썼었어요. 꿀단지로. 꿀을 퍼주고 어릴 그렇죠. 때 생각이 나거든요. 혹시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갔잖아요. 이건 네. 뭔지 혹시 아시나요? 태국에 보면 예, 건곤. 팔계라 그러죠, 요걸. 네. 그럼 요거는 어느 정도 연대가 됐을 것 같아요? 100년까지는 안 됐어도 한 5, 60년 되지 않을까. 5, 60년? 네. 엄마가 구입한 거니까. 아, 엄마가 구입한 거예요? 네, 진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50년 전에 아, 이런 거를 구입을 하셨다. 근데 뭐
구입하실 때 보시진 못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냥 말로만. 예, 엄마 듣기만 했고. 자, 우리 저 김미성 씨가 생각하실 때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후배인데 내가 뭐 나쁘게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을까요? 한 980만 원 정도. 네. 980만 원이죠. 980만 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요즘은 조금 1000만 원 안 써요. 그래도 한 2000만 원 나오지 않을까? 2000만 원 또. 오래됐습니다. 자, 뭐 네, 시청자 여러분. 본인들 물건이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본인들 물건이기 때문에 뭐 얼마를 부르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설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물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팔 게 아니니까 뭐 예. 네. 좀 귀중하다는 이런 네. 의미로서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거든. 귀하게. 의뢰인들이 평가하는 네. 가격은 뭐 얼마로 평가해도 관계없어요. 네. 하지만은 제가 평가하는 가격은 그래도 신뢰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경매장에서 경매하는 가격이라든가 네. 뭐 세계적인 이제 뭐 큰 경매들이 있어요. 크리스티라든가 뭐 소도비라든가 이런 큰 경매 회사에서 경매되는 가격도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 평균을 내 가지고 네. 적당한 가격을 제가 이제 평가를 하지요. 네. 하지만은 좀 거래되는 가격보다도 좀 더 비싸게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거래되는 가격보다 좀 낮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격 좀 알고 싶다. 이번에 모르고 책상을 쳤는데 이제 앞으로 책상 치지 마세요. 예, 예, 예. 우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팔쾌. 예, 이 팔쾌가 들어가 있고 위에는 일종의 그 연판문이라고 하는데 연꽃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깨에 있는 요 도안 칠보문양이라 그래요. 칠보문양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일곱 가지의 그 복을 네. 한테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양이 참 좋은 문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쾌가 들어가 있고 이런 칠보 문양이 들어가 있으면은 시대가 좀 높아요. 지금부터 거의 한 230년? 어머! 예, 그 정도. 진품인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진품이에요. 예, 진품 틀림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 바닥에 보면은 조금 네. 금이 간 부분이 있어요.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금이 안 갔다면은 약 한 5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평가할 수가 있어요. 네, 예, 하지만은 밑에 이제 금이 좀 간 데가 있고 이래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장갑을 안 끼고? 예. 네. 네, 설아 씨, 이거는 몇 년에 된 것 같아요? 글쎄, 아까 뭐 제가 1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엄마의 시어머니한테 받았으니까, 예. 도자기 톡을 갔거든요. 예, 예. 그닥 가격이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몇백 정도? 한 300 나갈까요? 몇 백? 예, 300? 오래됐으니까. 자, 이건 뭐 300 정도 갈 것 같다. 네. 사실은요. 네. 이게 시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건 톡이라 그래요, 우리가. 네. 예, 톡이라 그러는데 연대가 지금부터 약 한 700년? 여기 갖다 우리가 편굽이라 그래요. 네. 굽이 별도로 안 달리고 이렇게 편한 걸 갖다 우리가 편굽이라 그러거든요. 이 편굽은 지금부터 14세기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네. 조선 초까지 네. 내려온 거예요. 네. 이제 이런 형체를 봐서 그리고 주둥이 모양이 통일신라 시대 때 주둥이 같이 생겼는데 네. 사실은 요거는 고려 시대 때 주둥이에요. 이렇게 약간 깔때기 모양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요건 시대가 아마 14세기 네. 말 정도. 와. 그러니까 거의 한 700년 그러니까 네네. 600년부터 한 700년 그 정도 네네. 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네. 이제 이렇게 연대를 오래 됐다고 얘기하면은 네네. 가격을 막 높이 이렇게 생각들 하시오. 맞아요.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은 우리 고미술품은 오래됐다고 해서 가격이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예, 삼국시대 토기는 뭐 1500년, 1800년씩 된 이런 토기들도 네. 그렇게 값이 높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네. 아름답지 못하면은 가격이 높이 평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빨리 알고 싶어요. 예, 네. 토기는 사실은 귀족층들이 썼던 그릇이 아니고 네. 서민들이 썼던 거예요.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해요. 완전하고 오래는 됐지만은 보통 시중에서 이제 거래되는 가격이 보통 요 정도 되면은 한 30만 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제 감정을 해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허영미 씨 거부터 할까? 네네네. 네, 네, 예, 네, 네. 예. 네, 네. 그 두 개를 주워보세요. 예, 우선 요거부터 할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제가 연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연대부터. 네. 요거는 지금부터 약
한 6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어머,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거는 이제 분청작이 계열이에요. 예, 기법은 인화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인화문 분청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도장 찍듯이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백토를 메꿔서 인화문이라 그래요, 문양을. 네, 그리고 바닥에 보면 이제 국화꽃이 떡살 문양으로 이렇게 찍고 거기다 이제 또 백토를 이렇게 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대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뒷면도 이렇게 보면은 잘생겼어요. 네. 네, 뒷면 그러네요. 잘생겼고. 네. 조금 이따가 네. 이제 네. 가격 감정을 하고, 요거는 네. 참 아쉽게도 네. 예, 현대도작인데, 아~ 한 40, 50년 그때 만든 건데, 네. 이제 요런 걸 갖다 우리가 매병이라 그러죠. 예, 흑백 상감, 예, 흑하고 구름이 들어가 있어서 네, 운항문 아~ 매병이라 그래요. 그 매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형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병이라고도 하고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긴 데다가 매화꽃을 꼽았다고 해서 아. 또 매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이제 현대도작이기 때문에 현대작가들 거는 가격 감정을 안 합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몇백 년 지나면 그때 이제 평가가 되나요? 아, 그런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보통들 요즘 이렇게 만든 도자기를 네. 100년, 200년 지나면은 네. 그때 가서 이제 골동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죠. 더 비싸지 않겠느냐 네. 생각들 하시는데 네. 예, 사실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아. 아, 왜냐하면요. 이건 재현품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모방한 거는 예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화재라든가 그런 예술품은 네. 창작을 해야지만이 예술품이죠. 아, 네. 예, 이제 요걸 아셔야 돼요. 자, 요거 아까 가격을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사실 한 500년 이상 분청작의 시대에 만들었고 네. 크기가 지름이 약 한 16cm 정도 돼요. 옛날에는 뭐 이제 밥그릇이나 이런 걸로 썼겠죠. 사용했겠죠. 네.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요런 그릇을 갖다 이제 찻그릇으로 담았어요. 네. 찻잔 중에서 이제 말찻잔이라 그러죠. 가루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걸로 주로 이제 사용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말찻잔으로 사용하려면은 굽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용하기가 좋아요. 굽만 가지고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다 굽은 좋아요. 굽은 네. 좋고 찻잔은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뒤가 얼굴이에요, 여기가. 이건 참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입술. 이 부분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마시잖아요, 우리가 네. 차를. 이 입술이 뭐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봐줘요. 근데 네. 조금 더 자빠지면은 차를 마실 때 옆으로 새요. 찻잔으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네. 더 넘어가면은 안 되죠.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봐줘요. 근데 네. 가격을 듣고 싶어요. 가격을요? 네. 가격 감정을 해드려야 되겠죠. 예, 예. 무늬가 상당히 참 이쁘게 골고루 잘 들어갔어요. 예. 사실은 여기 조금 금이 간 데가 있어요. 예. 조금 금이 간 데가 있어가지고 예. 요 정도 되면은 약 한 1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예. 이제 평가할 수가 있죠. 예, 예, 잘 보관 넣으시고요. 깨진 거. 예. 예. 김희성 씨는 깨졌든 어쨌든 예. 나는 이게 최고다. 그렇게 이제 알고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깨졌는데 사실 저게 값어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하실 거예요. 네. 김희성 씨는 일본에서 활동할 때 팬이 줬기 때문에 몇 년 됐다 뭐 이렇게 주고 한 건 아니겠죠? 그분이 아 이분이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이조 시대에 그분도 물론 이제 교포시겠죠. 네. 근데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선 시대 때라고 하지 않고 이조 시대 때라고 그래요. 네. 예,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좀 낮춰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앞으로 조선 시대라 그러세요. 아, 조선 시대. 조선 시대. 아, 네. 그건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지. 네. 예, 우리는 조선 시대 따라 그래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분이 이 물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야. 아, 예.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이 정도 깨지면은 누구든지 안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우리 조선 거니까 이 고향 거를 갖고 싶어서 아마 이걸 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깨졌더라도 저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네. 이렇게 이제 깨진 이런 물건들이 일본에 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도 너무 불쌍한 거야. 이렇게 깨졌는데 이 일본에 와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김미성 씨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몇 년 된 거 이런 건? 네.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요. 허영무 씨.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조선시대 초 거의 뭐 600년 가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목하고 주둥이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시대 분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도안 그림을 보면은 대충 알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네. 이 굽이 이렇게 높아요. 이제 굽이 높으면은 연대가 많이 올라가요. 백자도 보면 이렇게 굽이 높은 게 있고 이건 이제 분청작이 계열이에요. 네. 분청작이 네. 계열인데 굽이 높은 게 있고 이제 작은 기물에서는 또 좀 얕은 게 있고 그래요. 네. 예, 예. 근데 이건 이제
크기 때문에 굽도 높아요. 그리고 사실 형체는 참 잘생겼어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다들 이렇게 가격들이 자꾸 궁금하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깨졌으니까 네.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예, 팬들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평가를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완전하다면은 이게 목까지 다 이렇게 완전하다면은 아무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네. 거의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그런데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네. 높은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고 보수로 하면은 거의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형태대로만 제가 이제 평가를 한다면은 네. 한 200만 원 정도. 아~ 예. 네, 그동안 참 뭐 일본에서 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 근데 예. 갑자기 또 그분 그 성함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인사말 한번 하세요. 아, 인사말 한번 하세요. 무라카미상,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겐키 데스까?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네, 이제 잘 보관하시고. 네. 예. 자, 이제 이거 마지막 물건이네요. 네. 예. 자, 제가 볼 때는 꽃병 같기도 하고. 네. 꽃병. 예, 허영미 씨. 이거 몇 년,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3, 400년 됐을 것 같은데. 3, 400년. 그러니까 이제 저희 프로 이렇게 물건이 나오면은 네. 무조건 다들 오래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예, 그런데 맞아요. 사실 요즘 만든 걸 수도 있잖아요. 가품일 수도 있겠네. 이건 진품 틀림없습니다. 조선 초기에 만든 백자예요. 이 형체가, 네. 이런 형체는 500년 내지 600년. 네, 16세기, 15세기, 네, 이때 네. 형체를 말로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리고, 네. 그냥 이렇게 생긴 형체는 다 시대가 500년, 600년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요 크기는 딱 정종, 정종, 네. 정종 술, 그 독구리라 그래요. 네. 지금 요 정도면은 술이 한 두 홉 정도 들어가죠. 크기가 상당히 좋은 크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크기가 요보다 조금 더 크면은 이거의 가격에 거의 반 가격밖에 안 돼요. 크려면은 아주 크든가 중간쯤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리고 요런 작은 술병은 지금 입이 보면은 입이 이렇게 넓잖아요. 이렇게 막 손가락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네, 이게 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커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술을 따를 때 공기가 들어가야지만이 나오지 공기가 안 들어가면 나오질 않잖아요. 네. 주둥이가 작으면은 공기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꿀꺽꿀꺽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잔에다 따르면은 잔이 넘쳐요. 그래서 이 구멍이 커야 돼요. 이제 여기 색깔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네. 예, 썩 좋지는 네. 못하고 가격을 제가 그냥 바로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게요. 네. 예, 바로 평가를 해드리는데 좀 적게 나와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영도가 술병이니까 많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예. 많이 안 나가도 좋아요. 네. 그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용도는요. 네. 물론 술병으로 이렇게 쓰기도 좋지만 이거 일본 사람들은 네. 식탁구에다 올려놓고 네. 여기다가 이제 꽃을 이제 한 네. 송이 두 송이 네. 일본 말로 하면은 한 송이 두 송이 꽂는다고 네. 해서 네. 이찐이 사시라 그러죠. 이찐이 네. 사시.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네. 실사용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가격이 더 높이 평가되는 거예요. 가격 예. 알고 싶어요. 가격 알고 싶으시죠? 네. 예.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이게 지금 완전한 거예요. 네. 뭐 어디 흠이 없어요. 깨지고 이런 데가 없어요. 네. 요 정도 되면은 네. 한 150만 원 내지 한 200만 원까지도 평가할 수가 네. 있어요. 아유. 잘 보관하시고. 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참 어떻게 감정들을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즘 저희 프로그램 보면서 서로들 이제 내기도 하고 이런데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프로를 보시면서 네.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세요. 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야지 네. 앞으로 점점 더 재미있는 방송을 해드려요. 구독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 많이 됐으리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